마음의 온도를 채워준다고? 우리도 해볼까? 쟤나 말하지. 난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고. 뭐야,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크크크크, 시베리아네 시베리아. 안 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내 마음은 뜨거운 아프리카라고. 비켜봐, 나도 재보게. 여긴 추워. 헉, 내 마음이 이렇게 추웠구나. 세대별로 마음의 온도를 채워본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영하 17도로 가장 추위를 느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모든 세대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권이라는 점입니다. 한겨울 추위보다 더 추운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1987년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의 학생들은 돈을 받는 노동을 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학생들의 체내 면역 기능을 검사했는데요. 그 결과 무료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활동 영상을 보여준 뒤 면역 항체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이 또한 면역 항체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죠. 오야, 봉사활동만 하면 약도 주사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럼 약사랑에서는 뭐 먹고 살아? 남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요. 검은 수녀복 대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성들이 입는 흰색 사리를 입었죠.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았던 그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남을 돕고 난 후에 느끼는 뿌듯함이나 흐뭇함과 같은 심리적 포만감 상태는 꽤 긴 시간 지속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는 헬퍼스 하이라고 불렀죠. 남을 도우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추울 때는 일단 주위를 둘러보세요. 쟤나 말하지. 난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고. 시베리아네 시베리아. 세대별로 마음의 온도를 채워본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영하 17도로 가장 추위를 느꼈는데요. 뭐야, 봉사활동만 하면 약도 주사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럼 약사랑에서는 뭐 먹고 살아? 마음이 추울 때는 일단 주위를 둘러보세요.